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종필씨입니다. 이번 5월 하부터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가스측정기 전문 브랜드인 이제 완디라는 업체 제품들을 월별로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완디사의 휴대용 단열가스 측정기 EDW100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휴대용 단열 측정기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장점 소개하고 오늘은 짧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구성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특장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작하는 거 살짝 찍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휴대용 단열가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자, 구성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품 본체 한 손에 들어온 사이즈. 시험 성적서. 그리고 영문 매뉴얼. 이거는 빨리 한글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작법 숏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전기는 전용의 충전기로 보이네요. 아마 방수 방진 같은 것 때문에 전용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 제품 뒷면에다가 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용 캡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다가 이제 수동 펌프를 연결을 하셔도 되고 교정을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호스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30cm 정도요. 이렇게 교정 캡 위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빠지지 않고 잘 달려 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하죠. 대부분의 휴대용 가스 측정기들이 다 이런 구성품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특장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단열가스 측정기인데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이 그 가스 센서의 라인업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12종 정도의 가스 센서 라인업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신 가스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카탈로그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오해를 하시는 게 이 기기에서 이 12가지가 다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각 센서마다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이제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제품 재질, 크기나 재질인데 이거 매뉴얼상에 보면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쫀쫀한 게 그 고무와 플라스틱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립감도 아주 좋고 뭐 때도 안 타고 방열 같은 데에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이제 제품 전원을 킨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휴대용 단열가스 측정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고 또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어플 개발이 완료되지,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어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마 올해 중에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실시간 값을 핸드폰으로 확인하거나 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시겠지만 뭐 네이버 쇼핑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느냐? 이제 일반 휴대용 측정기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능의 영국 센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화학식 센서가 이제 CO2 가스 말고는 전기화학식 센서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모든 측정기들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기대 수명은 2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사용 환경이나 뭐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 짧게 제품 조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매뉴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커지고요. 이 랩은
벗기겠습니다. 어떤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 알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센서랑 기판을 예열하기 위한 로딩 시간이 1분이 적용됩니다. 자, 전원을 켜면은 현재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나옵니다. 지금 제품 버튼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만 해도 감지도 없지. 보통 휴대용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메뉴를 진입할 때 언제는 한 번 눌러라, 언제는 두 번 눌러라, 언제는 세 번 눌러라, 길게 눌러라 이런 게 메뉴 버튼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교정 직접 하실 수 있고 알람값 설정하실 수 있고 이제 측정 모드, 측정 메뉴인데 이건 아마 측정 단위를 변화시키는 기능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단위 변환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실패라고 뜨죠. 지금 잠겨 있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유저분들이 바꿀 수 없는 기능이에요. 메뉴 기, 자 저장값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4월달에 입고된 제품인 것 같아요. 4월달에 들어온 다음에 저장값들이 1분 정도의 주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보값이 울리면은 언제 경보가 울렸는지도 기록이 되고 모든 메뉴를 다 조작해 보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드 중요하죠. 지금 블루투스 모드는 이제 핸드폰과 연결하기 위한 모드와 프린터와 연결하기 모드 두 개가 있는데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빠른 업데이트를 본사에 요청할 예정이에요. 시스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날짜랑 언어 바꾸는 거 말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간편한 조작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부러 대기 중에 산소 값인 20.9가 아니라 조금 틀어지게 세팅을 해왔어요. 이걸 교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 들어가서 교정 그냥 원키 제로 칼리브레이션 꼭 누르면 오케이. 한 번 더 누르면 칼리브레이션 오케이.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대기 중 산소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반응 속도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알람 값이 소리랑 진동 알람이 울리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끔 되고 리커버리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전원을 끌 때는 킬 때와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3초 뒤에 전원이 꺼집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단일가스 측정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12가지 센서 라인업에 다양한 가스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단일가스 측정기고 소형 경량 그 다음에 독특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그립감과 충격과 열에 강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을 제공을 하고 이제 올해 중에 블루투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액이 싸다. 조작이 쉽다. 잠깐만. 요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한편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도 이제 완디사의 휴대용 계측기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뭐라고 하고 끝나더라? 감사합니다.